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입니다. 오늘 HLB 11월 4일, 월요일 아주 상쾌하게 스타트 해 주었습니다. 오늘 17만 2400원에 종가 마감되었고요. 오늘 저희가 유튜브에, 종가 얼마로 될 것인가, 조사를 했었는데, 한 분이 또 맞추셨더라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커뮤니티에 저희가 2시간 전, 한 1시쯤에 올렸던 것 같은데, HLB 종가 맞추기에서 보면 17만 2400원. 맞추신 분. 김강택님 축하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정확하게 맞추셨네. 17만 2400원. 박수! 김광태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 또 똑같이 맞추신 분또 없네요, 보니까. 아, 꽃티비님. 이분도 맞추셨고. 2시간. 아, 수정됨 했네. 아, 수정됨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벌금. 옐로 카드예요, 옐로 카드. 아, 이거 수정했잖아, 형.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형님. 응? 이분도 그럼 수정한 거 아니야? 아, 이분 봐봐. 김광태님, 수정이 없잖아. 응? 꽃TV님,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이러지 맙시다. 연락 주시면, 김광태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HLB 17만 2400원. 17만 2400원에 종가 마감되었고요. 뭐별 다르게 뭐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시면 점점 KB증권은 점점 매도세가 점점 더 많이 나오네요. 메리츠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키움증권 우리의 뭐 주포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키움증권 뭐 계속 산다고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통 보면요, 여러분도 이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키움에 아니 저기 개미들이 많이 사면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뭐 기관하고 외인이 다 산다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개미만 산다고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뭐 아예 일리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보통 기관보다 외국인이 한달 이상 사는 거는 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비중이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이제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얘네들 한번 꼽히면 뭐 밑도 끝도 없이 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비중이 계속 넘어간다, 계속 좋아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편이긴 해요. 제가 아마 유튜브를 해서 그래서 많이 사는가? 뭐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많이 사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암만 못해도 100%에서 300%입니다. 물론 강성주주들, 강성주주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성주주들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 이 초강성, 이 악바리, 이 완전 독종 개미들은 독종 강성주주들은 2만원, 3만원 대까지 빠져도 안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인정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난 빠지면 더 산다. 이 마음 지금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때 며칠 전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진짜 안티들이 엄청 나오던데, 저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면 땡큐하고 받을 거예요. 그걸 왜못 받나? 그쵸?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 볼 겁니다. 자, 지금 있는 우리 강성 주주들은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3만 원, 4만 원 돼도 아마 안 팔걸요? 물론 사람이니까, 아, 씨발, 여기 때 팔았으면, 17만 원 팔았으면 300% 먹었겠지. 이 생각은 하겠지. 나도 생각하지. 형들도 생각할 거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잖아. 약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고고한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공매도 너네, 어? 너네가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응? 우리는 그런 독점, 그런 악바리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있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들어온 개미님들은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할때막갭 차이가 막 10%씩 막 나거든. 그럼 돈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순식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또 손절하고, 올라갈 때또 수익, 올라갈 때또 매수했다가 수익 날때못 팔고, 또 떨어질 때또 손절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 1,0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고, 7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그러다 에이, 씨발, 못하겠네, 이러면서 주식판 접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개미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나가서, 막 여기저기, 뭐 성격, 뭐 급하신 분들 있죠? 예, 성격 급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보면, 아, 저 사람 되게 성격, 뭐 지랄 같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주식판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보통 주식판에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기능 열려 있대. 다른 사람의 말을 100% 걸러내고 보기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걸러내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정립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네이버 증토방 자주 보시는 분들은 수익 안 납니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 저는 네이버 증토방 안 봅니다.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개미들밖에 없어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시부리 났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2만 원, LB가 2만 원, 3만 원 갈때 상폐 된다는 애 새끼들 겁나게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상한가 두 번, 세번 맞을 때 상폐된다. 얼마나 불안하냐고. 가뜩이나 씨발 더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보면 안 팔고 싶냐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끄떡끄떡 할 겁니다. 그런 네이버 증토방은 참고만 하고 내가 거기서 걸러낼 거 걸러내야지. 거기 자주 눈 빠지게 보시는 분들은 제 손에 장치 있습니다. 절대 수익 못 낸다.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너스님, 그럼 어떻게 하면 수익 내느냐? 차라리 내가 종목을 찍어서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종목에 관해서 공부를 하세요. 차라리. 증토방 보지 말고. 증토방 다 개미들밖에 없다니까. 그럼 뭐하러 봐? 내가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찍었어. 내가 리딩을 받았어. 내가 종목을 추천받았어.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물어보시잖아요? 홈피도 들어가 보시고,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도 보고, 그쵸?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도 보고, 이 회사가 지난 시점에 고점 찍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회사든지. 그럼 그 고점 찍었을 때 뉴스를 또 보라고. 무슨 재료로 이 회사가 갔었는지. LB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달에 15만 원, 15만 1,500원인가? 고점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셔야지. 무슨 재료로 갔는지. 이렇게 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분은 대표가 또몇 프로 들고 있고, 과거에 지분을 대표가 처 팔아먹었는지, 처 팔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들으세요. 이런 거는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판 적이 있는지 없는지. 회사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은 있는데 이익은 없어도 이 회사가 커가는 회사인지,
뭐 재료는 저뭐 계속 가치적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갖다가 계속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 여기가 맞다, 이 회사가 맞다 그러면 계속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은 있습니다. 1000원짜리 밑에는 하지 마. 개미들이 하는 거 보면 막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거 사잖아. 1000원짜리 밑에는 아예 그냥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1000원짜리 밑에는 짤짤이야, 짤짤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초등학생들이. 짤짤이 아세요, 짤짤이? 요즘 사람들 짤짤이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짤짤이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1000원짜리 밑에는 짤짤이야. 그런 거 뭐하러 해? 씨발, 100원짜리,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뭐하러 해? 이런 거. 어? 이런 정보 뭐하러 하냐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리딩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처럼 믿고 맡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종목을 자기가 발굴을 할때 공부를 하시라니까? 홈피도 보고, 하다못해 주담한테 전화도 한번 해보고, 회사 갈수 있으면 회사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 물려도 계속 투자하는 거지, 적금식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평균적으로, 암만 물려도 2년 6개월이 지나면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물론 안 올라오는 회사 있어요. 포스코 같은 거. 포스코 뭐 이런 거는 뭐 저기 안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포스코랑 또 하여튼 70만 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이 지나면 자기가 처음 샀던 것보다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B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나올 호재가 있잖아요. 지금 호재는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 예,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나올 호재가 누누이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계속 있기 때문에 아니 뭐 17만 원 가면 어떻고 18만 원 가면 어떻냐고. 강성주주들은 별 그거 감흥 없을걸.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하고 더 살걸.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는 강성주주님들도 떨어지면 좋다고 살거 아니에요. 초보들이야, 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야, 당연히 좀 쫄이지. 막, 18만원, 19만원 들어왔는데, 마이너스고. 저 새끼 저거는 맨날 수익이다고, 맨날, 위너스에서는 맨날 자랑질해 갖고 짜증나지. 씨바씨바 짜증나겠지. 하지만, 이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강성주주들은 정말 극한 고통까지 갔다는 거. 그럼 이 방송을 보는 20만 원 주주님들도 극한 고통까지 갈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가? 버틸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위너스 TV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HLB는 사실 뭐 20만 원 갈지, 30만 원 갈지, 40만 원 갈지, 50만 원 갈지 저는 잘 모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식은 하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가치 성장으로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는 정말 폭발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갈 때, 보기 좋게 틀릴 수 있는 사람은 틀면 되는 거고, 내가 수익 내서, 아, 땡큐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위너스 TV에서 뭐 100만 원 간다 해서 무조건 100만 원까지 쥐고 있는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저희는 이 회사가 정말 좋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강조드리는 거니까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TV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박아주세요. 예, 좀 박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박아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커뮤니티나 방송을 통해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멘탈 관리 겸또 총평을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가 지랄 같으면 저도 막 짜증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짜증나잖아요. 그쵸?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막 우겨가지고 공매도 저 십새끼, 개새끼 막 나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속이 시원하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듣기 싫다 그러는데, 듣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그냥. 저도 제 방송 들으라고, 강조 안 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도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 저도 사람. 주식 방송 딱딱하게 하면요, 정말 딱딱하게 할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 대해가면서 해드리면 재미없어요.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재미없어요. 개미들 뭔지도 몰라, 이야기해봤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저 이평선이 어떻고, MACD가 어떻고, 오실레이터 어떻고, 여러 가지 기법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질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건 이야기해주고, 화낼 건 같이 화내고, 예, 그게 맞는다 보는 거지. 굳이, 화려한 용어 써가면서 하는 거는 저도 그래 할수 있습니다. 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하지. 저한테 배우는 애들이 몇 명인데, 지금.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개미들이 몰라도 되는 것도 있거든.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 3자 배정. 제가 1800억 들어온다니까, 씨발, 안티 쓰레기들이, 니가 3자 배정에 대해서 뭘 아니? 돈이 돌고 도는니? 주식이 받고 돈을 도는데, 왜 그딴 식으로 방송하느니? 막 엄청 그래놨더라고. 근데 주가는 지금 올라갔잖아. 그때 뭐라고, 걔네들 논리가 그거잖아. 하한가 박는다고. 근데 주가는 뭐 하한가를 가,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한3% 정도 더 올랐구만.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거, 굳이 별거 아닌데, 이야기해가지고, 괜히 쫄일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방송을 했더만, 막, 쓰레기들이 막, 그렇게 그걸 써놨더라고. 그 대꾸도 안 했어. 예, 대꾸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3자 배정 연기된 건데, 또 연기됐다. 이거 돈이 돌고 도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쫄일 거 아닙니까? 이거 씨발 또 연기됐나? 돈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주가로 받는, 안 받는 거 아니야? 또, 여러분들 또 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씨발 어차피 가는 종목 쫄 필요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개미들이 몰라도 되는 거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다른 방송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마냥 이야기하더만 결국은 주가 올랐죠, 그날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박아주시고, 네이버에서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치고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주 단타 종목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필루스 상한가 무료방에서 나갔는데 상한가 나왔고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도 드립니다. 무료 추천주는 매수 매도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 팍팍 달아주시고, 안티들도 팍팍 달아주세요. 예, 제가 상대는 안할 거지만, 팍팍 다세요. 예, 너네들보다 내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 예, 안티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